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동두천 중소물류도매센터가 수년째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았던 전통상인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비를 줄이고 공동구매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국도비와 시비 등 36억 원. 여기에 상인 출자금 1억 원과 발전기금 2억 원을 합치면 4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물류센터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육류를 포장하는 기계는 멈췄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저울에는 뽀얗게 먼지가 쌓였습니다. 센터 곳곳에는 쓰다버린 집기와 가구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식자재를 보관해온 냉동창고에는 조리용기와 싱크대, 고장난 저울 등 각종 잡동사니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센터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마트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경쟁력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운영 초기 농산물과 공산품, 잡화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전통시장 등에 납품하며 적잖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줄기 시작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연간 5억 원이 넘던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18년 1억 원의 매출을 끝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에이그 마트가 물건을 받는다. 만약에 뭐 3억 매출하는 데는 5% 인센티브를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 인센티브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 받는 것만 가지고 수입이 발생해요. 물건만 많이 나가면 우리하고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지. 이처럼 물류센터가 문을 닫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동두천시는 여전히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지만 청산을 통해 다른 용도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기부라든가 도에다가도 이게 응목적 사용기간이 있어요. 10년이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타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도하고 저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중소유통물류센터. 하지만 그 기능을 잃은 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